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좋은 날 윤동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다슬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1일 바로 내일은 씹고 맛보는 즐거움의 중요성을 알리고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틀니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틀니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기 위한 치료법 중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틀니를 사용하는 인구는 약 640만 명, 또 65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잘못된 틀니 관리로 인해서 이치성 구내염을 앓는 분들도 많다고 하고요. 주무실 때 틀니를 빼놓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물이나 의치 세정제 틀니를 담가두면 변형을 또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 또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각종 검사와 교육을 받는 것도 추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비대면 주치의 건강 좋은 날, 이 틀니 관리가 오늘의 주제 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건강 좋은 날 주제는 제3의 치아, 임플란트 치료입니다.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연간 50만 명 이상이 이미 치료를 받고 있을 만큼 대중적인 치료법이 됐습니다. 그만큼 종류도 다양하다고 하니까 잘못된 정보는 오늘 확실하게 또 정확한 정보로 알아가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과 전문의 정형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치과 전문의 정영주입니다. 네, 건강 좋은 날 거의 처음으로 저희가 치아에 관해서 살펴보게 됐는데 네. 음식물 섭취에도 치아는 중요하고요. 말할 때 또 좋은 발음을 하기 위해서도 치아는 중요한데 삶의 질과 직결된다 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치아의 구조, 역할부터 살펴봐야겠어요. 예, 오늘 치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러 나왔는데요. 치아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의 치아의 구조는 크게 머리 부분과 뿌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치아의 머리 부분은 바깥쪽은 범낭질이라고 하는데 도자기처럼 단단하고 밝은 층으로 되어 있고 그 안쪽은 상아질이라고 부르며 약간 노르스름하면서 조금은 무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층이 신경으로 되어 있고 머리 부분은 바깥으로 나와 있고 뿌리 부분은 잇몸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 14개씩 치아는 28개가 있습니다. 치아의 주요 기능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물을 잘 씹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몸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미적인 기능, 그 다음은 말을 표현하고 발음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 몸의 영양분 대부분은 음식물 섭취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튼튼한 치아 28개를 지키고 있는 것은 100세 시대로 가는 건강 티켓 28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아의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네. 예. 네, 이렇게 잘 보존해야 되는 치아, 입안에 남겨진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충치인데요.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 단계가 나눠진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충치의 진행 단계는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의 치아는 태어날 때부터 범낭질이라고 하는 곳에 약간의 틈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때 치아의 틈새, 혼메우기 네. 그런 치료를 시행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치의 1단계를 보면 치아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딱딱한 범낭질 틈새로 충치가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요. 2단계는 상아질까지 침범하고 이때부터는 치아가 시리거나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3단계는 상아질을 넘어 신경까지 침범하면서 통증이 심하게 되고 4단계는
충치가 뿌리 끝까지 침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치아를 뽑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작은 충치 하나가 잇몸까지 크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 짚어주셨고요. 그러니까 치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한번 이제 빼고 나면은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재생 불가인 우리 치아인데 그만큼 치료법도 손상된 단계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충치의 진행 과정 1, 2단계 아주 초기일 경우에는 화면에 나타나듯이 충치를 제거한 후 레진과 같은 충전 소재로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합금이나 아말간과 같은 소재로 치과 치료를 하였으나 심리적으로 봐도 좋지가 않죠. 그쵸, 예. 그리고 제작 과정에서 수은 등 그런 중금속 사용으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치아 세가에 가까운 인체에 무해한 치과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고요. 또 화면에 지금 나왔는데요. 치아가 저렇게 하나 빠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인접 치아를 깎아서 같이 씌우는 브릿지 보철 치료가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또 역시 저렇게 치아를 깎아서 이쁘게 브릿지를 한 사진이 있습니다. 또 치아가 많이 상실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부분 틀니를 또 하게 되고 또 완전히 치아가 상실된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화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틀니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사실 치아가 조금만 불편해도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말씀하신 대로 치아의 그런 부분을 스스로 체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치아가 시리거나 아프거나 흔들리는 경우는 이미 상당 부분 병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치아 보험에 많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임플란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가 없으면 임플란트 이런 인식이 박혀 있어요. 정확히 임플란트가 어떤 겁니까? 예, 요즘에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자리에 빌어서 그 구조와 그 기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자리에 나사 구조의 뿌리를 심고 그 위에 치아 모양의 인공치아를 고정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치료를 받거나 하신 분들이 이미 계시고 그래서 많이 알고들 계실 텐데요. 임플란트는 치아 상실 시 이를 해넣는 아주 보편적인 치료 방법이고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미 시술을 하였고 그래서 성공을 해서 치아를 잘 사용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이나 부모님들이 치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임플란트는 기존의 치료법 브릿지나 부분 틀니처럼 인접치아를 갈아내거나 틀니를 만들기 위하여 멀쩡한 치아를 뽑거나 손상시킬 필요가 없는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치과 치료이며 과학적인 치아 수업 방법일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치아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임플란트 치료도 그 종류가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임플란트 치료를 종류별로 나눈다는 게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임플란트 시술 방법을 간략하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순 수술과 복잡 수술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단순과 복잡이요? 예, 단순 수술은 무절개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치아 뼈 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에 이 무절개 임플란트가 해당이 될 텐데 뼈의 깊이와 넓이가 충분할 때 잇몸을 뚫고 바로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지므로 비교적 간단하고 시술 시간이 짧고 또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예, 이런 치료는 심혈관 관련 약물을 드셔야 하는 분들에게 보다 유리한 수술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복잡한 수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복잡한 수술은 잇몸을 찢어서 해야 되는
절개를 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자의 치아 뼈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하고 뼈 손실이 있어서 뼈 이식을 하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경우 또 위턱뼈 같은 경우는 상악동이라는 그런 부위가 있는데 아주 어려운 수술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이때는 잇몸 재개를 꼭 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잇몸 상태와 뼈의 상태에 따라 어떤 수술이 적정할지 결정되어지는 거지 나는 임플란트 수술을 이렇게 했다 또 저렇게 했다 이런 말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참고로 요즘 들어서 임플란트의 방법과 용어를 이용하여 마치 새롭게 개발된 수술이 있는 것처럼 오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은 기존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다 같이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환자마다 임플란트 치료도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게 궁금합니다.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왠지 잇몸도 튼튼해야 될 것 같고 건강해야 될 것 같은데 잇몸과 임플란트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예, 뭐 사실 임플란트는 뼈에다가 심는 수술 방법이고 그리고 인공치아를 해주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잇몸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은 영양분이 풍부한 땅으로 여길 수가 있고요. 치아를 대신하는 임플란트 또한 많은 영양분이 있는 땅을 기반으로 하여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나무라고 설명드리면 쉬울 듯한데 네. 이 얘가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흙이 부실하면 아무리 잘 심겨진 나무라도 자리를 잡지 못하듯 잇몸뼈가 튼튼해야 임플란트 또한 잘 심겨져 튼튼히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뼈가 부실한 부위는 뼈 이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네. 임플란트에 대한 설명을 쭉 들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치료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치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임플란트 치료도 따로 진행해야 될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예, 뭐 불가피한 사고나 그런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임플란트 치료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나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기 때 뭐 운동이나 여러 사고로 치아를 상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아직 뼈 성장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전문의 선생님과 치료 시기를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인인 경우에는 대체로 상실 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조골, 치조골은 치아를 조성하는 뼈라는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치아가 빠지게 되면 치조골도 점점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치아가 빠지고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인접한 치아가 옆으로 이동한다든지 또 치아가 벌어진다든지 또 치조골이 상실되기 때문에 잇몸뼈 상실로 인해서 얼굴 변형이 온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 하나가 없어도 그걸 방치한다면 얼굴 변형까지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치과에 방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방문해서 본격적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구강 상태도 정확하게 고려가 돼야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기준 또 진행 과정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임플란트는 전문의가 정확한 치료를 하고 또 경험이 있는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치과를 방문하셔서 간단한 문진 또 구강 검사를 통하여 필요한 임플란트 개수를 파악해야 되며 부분적인 엑스레이 촬영 또 치아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파노라마 촬영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CT 촬영 등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며 때로는 컴퓨터 3D 진단 모형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임플란트 시술 검사가 해야 됩니다. 사실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환자 치아 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일 것인데요. 환자의 현재 남아있는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치조골의 형태와 변형 정도 또 식습관 또 주변 환경 등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임플란트를 결정하고
수술을 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튼튼하고 안전한 건축물을 짓기 위한 기초 설계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최초 설계가 부실하거나 잘못되면 외부의 작은 영향에도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경험 많은 전문가의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임플란트 성공의 첫 번째 열쇠일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이 나온 것처럼 이 신체 다른 조직과 달리 치아는 시간이 지나도 손상된 치아가 자연히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못된 오해, 잘못된 정보, 임의적 판단으로 인해서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피하지 마시고요.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점검 받으러 가듯이 충치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꼭 치과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만날 사례자 같은 경우에 는요 치과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어떤 사례자인지 영상으로 만나고 오겠습니다. 통증을 넘어선 막연한 두려움은 치료를 미루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치과를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이가 좀 약하고 그러다가 임신하고 나니까 또 좀 더 약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임플란트를 좀 저는 일찍 했어요. 땅콩을 먹다가 이가 한번 부러진 적이 있어서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나서 부러지다가 보니까 그걸 임플란트로 교체할 시기가 있어서 제가 임플란트를 하게 됐는데 아유 이걸 얼마나 기다리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많이 좀 그랬는데 이 하나가 아픈데 제 생활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먹는 거 소화 잘 안 되고 이가 아프기 시작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잇몸도 욱신거리고 흔들리고 치과를 가기가 가장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서움, 공포, 아픔 막 이런 거였거든요. 최대한 미루다가 가게 되니까 이게 점점 커져서 공사가 커지는 거죠. 우선 치아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부터 확인했고 검진 결과 보철 교체를 위한 치료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식사하고 일어나는 거 불편한 점 없으신지? 네, 일단 먹는 거 좀 편하게 잘 먹고 이러니까 네. 이제 그건 좋아졌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네. 여기 두 개를 이제 떼봤는데 네. 다음번 정기 검진 때 오면 그게 네. 약간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네. 대부분 환자분들이 공포감을 너무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과 CT 사진을 통하여 많은 뼈가 소실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치조골 이식 수술과 더불어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가 오른쪽이고 왼쪽인데 왼쪽에 굉장히 통증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 치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철물이 되어 있었었는데 지탱하고 있는 이 치아의 뿌리에 이렇게 큰 염증이 생긴 거죠. 이 잇몸병으로 인한 통증이 극심한 상태로 내원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치아들도 모빌리티, 그러니까 치아 동요도가 굉장히 심한 상태로 내원을 하셨기 때문에 발치를 권유할 수밖에 없었고 오른쪽 치아도 마찬가지로 양쪽 다 씹을 수 없는 상태로 내원을 하셔서 발치를 하기를 권유를 했고 이쪽 부위는 뼈 이식을 한 상태로 임플란트를 최종적으로 시행을 하고 오른쪽은 치아를 빼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서 빨리 보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철물이라는 것은 치조골이라고 치아를 잡고 있는 뼈 자체가 소실이 되어지는 그런 병이 생긴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잇몸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치주병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철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보였고 사랑니 포함한 7개, 8개 정도의 치아는 발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잇몸이 붓고 치조골이 내려가기 때문에 치아를 붙들고 있는 뼈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치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잇몸 치료와 뼈 이식, 임플란트까지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마취로 최대한 통증을 줄여 진행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석 달 이후에 다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치아를 또 빼면서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 환자의 치조골 상태, 건강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치조골 이식한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뼈가 단단하게 되었다고 판단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그 위에 머리를 올려놓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소실이 되어 있던 부분에 뼈 이식을 한 이후에 임플란트를 심었고, 궁극적으로 양쪽에 임플란트 6개를 해서 자기 치아를 만든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양치질입니다. 플라그, 또 세균, 그런 것들이 입안에 많이 왕성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입안에서 최대한 제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3번 이상 매 식사 후에 양치질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킬링이라든지 클리닝이라든지 잇몸치료라든지 또 적절한 정기검진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한다든지 이런 관리가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 심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젊은 사람들은 한 2, 3개월만 해도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이가 건강하고 좋으니까 자신감도 좀 들고 이런 건 굉장히 좋고요. 치료의 성공은 기본을 지키는 것. 적극적인 관리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양치질 잘하고 예방하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가고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알고는 있는데 건강에 대해서 이런 염려를 하게 될 줄 진짜로 저는 잘 몰랐습니다.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내가 한번 아파보고 나니까 아 그때 좀 더 관리를 잘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좀 열심히 관리를 잘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시술 후 관리가 더 중요한 임플란트 치료 사례였습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실제 사례자를 영상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밝게 웃으시니까 기분이 참 좋아지는데요.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잇몸 치료부터 뼈 이식 등과 함께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증례, 치아 상황도 완전 다르지 않겠습니까? 환자마다. 그래서 예. 그때마다 진행되는 방법도 나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치아의 상실 시 예. 자연 치아의 그 기능을 그대로 회복시켜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치료의 사례가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먼저 만나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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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래 같은 경우에 지금 치아가 쓰러져 있고 위에도 몇 개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당히 젊은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지금 아래는 이를 다 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게 됐고 그리고 위에는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원래의 치아 기능을 회복한 그런 상태이고요. 또 하나가 빠져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화면에서 만나보는 환자분은 지금 화면 좌측에 이가 하나 빠져있는데요. 지금 임플란트를 심은 상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철을 지금 들어가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한 상태이고요. 또 둘 이상 여러 개 빠져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런 상태에서도 지금 보면 화면 우측, 좌측에 여러 개 치아가 빠져있을 때 임플란트를 심어서 위아래 같이 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저희가 틀니를 끼고 계시는 분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예, 예. 이거 하나 또 없으시잖아요. 저런 경우에는 먼저 아래부터 임플란트를 했는데 저렇게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악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치아가 하나 상실되었을 때 여러 개 빠진 경우 또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임플란트를 빠졌다고 해서 많이 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적절한 개수를 적합한 자리에 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좁은 화분에 많은 나무를 심으면 그 뿌리가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치과 진료를 받을 때 보면 문진 검사에서 기저 질환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플란트도 당뇨나 고혈압 같이 기저 질환이 있으면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기저 질환이 있을 때에 먼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데 뭐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네. 전문의의 정확한 검사도 받지 않으시고 어리즘적으로 나는 임플란트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저질환이 있으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적절한 식이요법 등으로 치료와 관리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주치의와 잘 상의를 통하여 충분히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으며 요즘에는 의료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또 임플란트도 점점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시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런 궁금증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릴까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통 뭐 수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듣긴 했는데 발치 즉시에 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단기간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물론 그렇게 임플란트를 발치하자마자 바로 심는 경우가 네. 있는데요. 먼저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임플란트의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보통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재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 상시로 임플란트는 보통 잇몸뼈의 양에 따라 임플란트 식립 시기가 결정되어지는데 네. 보통의 경우 치아 발치 후 3개월 두 달 이렇게 기다렸다가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턱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두 달 정도 있다가 치아를 완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윗턱의 경우에는 보통 식립 후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아래턱과 윗턱의 뼈 상태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나 좀 복잡한 임플란트 수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에 뼈가 없어서 위턱에는 상악동이라는 그런 뼈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악동 수술을 하고 나서 수개월을 기다렸다가 다시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완성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즉시 임플란트는 치아를 뺀 상태에서 바로 식립을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심기 때문에 이때에는 뺀 자리가 때가 충분하고 또 염증 상태가 없을 때에 식립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흔히들 즉시 임플란트로 하면 빼자마자 임플란트를 바로 심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시고요. 임플란트는 항상 심고 나서 뼈하고 유착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임플란트 식립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예, 실패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요즘에 사실 임플란트 소재의 성장과 발전으로 임플란트의 수술 성공이 거의 뭐 98% 이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임플란트 식립에 성공하지만 간혹 식립한 이후 임플란트가 뼈에 유착되는 과정에서 골다공증 약이라든지 그런 거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 또 자가 면역의 기능 저하로 실패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실패한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뼈 이식과 적절한 처치를 통하여 다소 시간을 두고 재식립하면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자신의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뽑은 치아를 버려야 했지만 의료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수술 방법의 발달로 자기 치아를 다시 뼈로 처리하여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어 성공률을 매우 높였으며 그 외에 또 다양한 종류의 뼈가 있기 때문에 재식립 시 임플란트 성공률을 훨씬 높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실패할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사례자도 그렇고요. 남녀노소 일단은 임플란트 떠나서 치과하면 가지는 게 막연한 공포감입니다. 네, 가면 예. 괜히 좀 두렵기도 한데 예. 이런 분들에게 이제 임플란트 치료 시에도 극심한 통증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예.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고자 결정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주위에 많은 분들 또 오해로 인해서 막연하게 뭐 공포감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 무지하게 아플 거야 이런 염려가 많고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례자 예처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선생님과 환자간의 신뢰가 쌓이면 그런 공포감을 훨씬 줄일 수가 있고 또 수술 시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동안 환자분은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거죠. 또한 마취 시 아프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마취 시에도 도포 마취와 무통 마취로 마취를 해서 환자는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수술 후 여러 가지 처방으로 환자가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요즘 임플란트 시술 최신 경향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아니면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않으셔도 되고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치아의 수명이라고 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관리 유무에 따라서? 아 맞습니다. 이 임플란트를 식립했다고 해서 그 기능을 함으로 인해서 너무 좋으셔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예. 임플란트의 그 구조를 보면 뿌리 부분과 머리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나사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틈이 생길 수도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금속 구조물이라서 충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임플란트의 뿌리 또한 자기 치아가 잇몸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관리가 소홀하면 당연히 임플란트 주변 잇몸뼈가 녹아내리면서 잇몸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듯이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사후 관리가 잘 되어야지만 1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수명을 유지하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뿌리와 머리 부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날 수도 있는데요. 네. 씻는 힘에 뭐 그런 개인차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쓰면 닳거나 뭐 깨지거나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는 부분적인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하고 임플란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또 교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따라서 시술 받으신 임플란트가 이상이 없어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꾸준한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걷어내셔도 좋겠고요. 또 임플란트의 장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최대한 늦게 만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예, 평소에 구강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손뽑히는 게 바로 양치질입니다. 치태가 축적이 돼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잇몸 주변 혈관이 확장이 돼서 가벼운 자극에도 쉽게 피가 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양치질 할 때 피가 나게 되면은 이게 어떤 경우냐? 그 부위가 양치질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제 깨끗하게 치태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신호라고 합니다. 네, 또 산도가 강한 음료를 마셨을 때는 물로 입안을 헹구시고요. 30분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건강 좋은 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대면 조치 건강 좋은 날 오늘은 제3의 치아 임플란트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영주 선생님의 신의 한 수가 공개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겁니까? 아 건강한 치아를 위한 신의 한 수는 유제품입니다. 네, 우유부터 치즈까지 다양한 형태로 식단을 채워주는 유제품이 오늘의 신의 한 수로 선정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건강한 이유를 찾아서 고성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치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치아 건강이 좌우될 만큼 중요한데요. 튼튼한 치아를 위한 오늘의 신의 한 수, 바로 유제품입니다. 여기 랑강 상류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질이나 이런 것도 신경도 써야 되고 건강하게 사육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 축사에 보시면 많은 소들이 있지가 않아요. 사실. 네, 그래서 넓은 공간에서 원활하게 활동하면서 편안하게 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건강한 수에서 건강한 우유가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착용하는 기계를 통해서 소의 건강을 체크하고
네, 그렇게 해서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착유 시간은 젖소가 결정한다. 하루 중 원하는 시간에 스스로 로봇 무인 착유기를 이용해 스트레스가 줄어 더욱 건강한 우유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아침에 짠 우유를 바로 신선하게 가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선함이 살아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유엔 칼슘과 인, 비타민 D 등이 풍부해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고 마그네슘과 칼륨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잇몸 건강에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치아 건강을 위한 신향수 유제품, 자, 지금부터 신선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건강하게 생산되는 원유는 우유부터 치즈까지 다양한 유제품의 바탕이 되는데요. 먼저 유산균을 이용해 우유를 발효시킨 요구르트. 우유 속에 단백질과 비타민 A, 비타민 B2, 망간 등의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고 소화 흡수가 잘 된다고요. 직접 바로 아침에 착유한 우유를 가져와서 저희 제조하는 공장에서 바로 요구르트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선하고. 우유 단백질은 입 안에서 플라그,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산을 중화시켜 치아 부식을 억제한다는데요. 신선한 채소와 함께 산뜻하게 입맛까지 올려주는 샐러드부터 제철 과일과 만난 요구르트까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더욱 매력적. 신선한 우유로 요구르트를 만들지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설탕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증식부터 장의 연동 운동까지 도와줘서 장수식품으로 통하는 요구르트의 유산균. 이번엔 치아 부식의 위험성을 낮추고 칼슘과 인의 함량을 올려주는 치즈 만들기. 스트링 치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치즈가 되기 이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선 치즈라고 하는데 스트링 치즈가 좋은 건 물 같은 성분들이 다 빠지고 사실 우유 속에 있는 건더기들만 모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한 병에 한 10분 정도 나오는데 적은 양이지만 우유 한 병을 드시는 것처럼 몸에 좋습니다. 우유 단백질의 약 80%를 차지하는 카세인은 충치를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치아 표면에 붙는 걸 방지하면서 입안을 빠르게 중성화시켜줘 식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치즈를 먹으면 충치 예방을 도와줍니다. 치즈가 들어가는 우유 유제품들, 뭐 피자나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직접 체험해볼 수 있고요. 편식하는 우리 아이들도 유제품과 친해질 수 있는 체험. 탕산화에 효과적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흑미로 만든 도우에 직접 만든 스트링 치즈까지 합세해 영양은 쑥쑥. 치즈는 입안의 수소이온 농도를 높여 치아를 튼튼하게 하니까 친해지면 좋겠죠? 이번에는 얼음과 소금으로 신선한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특별한 첨가물 없이 오롯이 우유로만 만드는 아이스크림. 얼음 만들었을 때는 어는 점이 낮기 때문에 사실 우유가 얼질 않아요. 그런데 소금을 넣어주면 더 온도가 낮아지고 우유에 있는 온도들을 빨리 이렇게 낮춰주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완성이 됩니다. 트리토판 함유량이 높아서 스트레스와 우울함을 완화시켜주는 우유 아이스크림.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시켜 불면증까지 예방해주는 우유로 만든 유제품. 치아 건강을 위한 신의 한수 유제품으로 오늘도 건강한 한수 튼튼하게 채웠습니다. 네, 매일 아침 갓 짜낸 우유로 만드는 신선한 유제품 영상으로 보고 왔습니다. 이 신의 한수 유제품을 꼽아주셨는데 치아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유제품이? 유제품에는 칼슘과 인삼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유제품은 구강 내 세균과 산성을 잃어버린 미네랄을 복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강 내에서는 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침이 많이 생성되어야 하는데 치즈는 타액 제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 플레인 요구르트 이런 기타 유제품은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장수식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치즈의 칼슘과 우유 및 기타 유제품은 다른 음식으로 인해 치아에 손실되었을 때 이 미네랄을 되돌리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미국의 저명한 대학인 로체스터 의과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유제품은 치아 범랑질을 재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치아 건강을 챙겨주는 신의 한수 유제품과 더불어서요. 무엇보다 건강한 치아 관리에
첫 번째 공식은 아무래도 올바른 양치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간혹 양치질과 가글을 동시에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과연 맞는 방법인지 이번 기회에 양치질 한번 방법을 배워볼까요? 아, 예.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치아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양치질과 가글을 동시에 사용한다 하시면 정말 잘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걸 동시에 하는 것이 좋지만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양치질을 하지 않고 가글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것은 정말 잘못된 방법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치아 관리에 있어서 양치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어떻게 양치질을 하면은 치아 관리가 잘 될 수 있는지 여기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칫솔을 선택하실 때 칫솔은 최대한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한 것 말고 예, 강한 것보다는. 예. 그리고 우리가 양치질이라고 하면은 벌써 이 용어부터 어떻게 네. 보면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요? 예. 양치질이 아니고 양 잇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예. 아니라 잇몸을 닦아야 되는군요. 예, 잇몸을 닦아야 된다고.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이 치아는 도자기 같은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도자기는 먼지가 앉거나 이러지 않고 사실 뭐 닦을 필요가 없어도 다 깨끗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치아 구강 내에서는 잇몸에 질환이 많기 때문에 치아를 닦는 것보다는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잇몸을 닦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은 양치질하는 방법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예. 흔히 이제 양치를 하실 때에 우리가 치아를 지금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치아만 닦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치아만 이렇게 닦으시는데 네. 사실 이 치아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그냥 폭풍으로 막 이렇게 배우 차인 네. 교수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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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배우 차인 교수처럼 그렇게 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치과 치료에 있어서 치아의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있거든요. 네. 치경부에 마모를 주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치아를 닦으실 때 이를 닦지 마시고 잇몸에 마사지를 하듯이 입을 다무신 다음에 큰 원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네. 네, 이게 보이시죠? 한번 손을 바꿔보실까요? 예.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그냥 상하가 아니라 원을 예. 그리듯이 닦아야 된다는 원을 말씀이시죠? 그리듯이 예.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닦아주시고 네. 치아의 전면을 닦으실 때도 네. 입을 담은 상태에서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닦아주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치아를 닦는다기보다는 잇몸에 마사지하듯이 이렇게 닦아주셔야지만 치아의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특히 구강 내면을 닦으실 때에도 원을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닦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양치질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치아를 닦는 것보다는 잇몸을 닦으시는 데 주안점을 두셔서 칫솔질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치질이 아니라 양잇몸질을 저희가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양치질할 때 치실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치실을 사용했을 때 치주질환 발생률이 약 3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매일 3회 정도 치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치주염 발생도 78%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칫솔, 뭐가 부드러운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치질이 아니라 잇몸질을 잘 해주시고 치실도 잘 활용해주시고 가글도 자주 해주시면 구강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치질부터 소개해주신 유제품까지 선생님의 신의 한 수 저희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해결해드리는 건강 온에어 시간입니다. 방송 전 미리 보내주신 사소한 질문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치아라서 궁금한 게 다들 많으신가 봐요. 네, 네. 하나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70대 초반인 시아버지께서는요, 1년 전에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 치아를 발치를 했다가 사정이 생겨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발치된 부분이 불편함보다 오히려 편해진 면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후 병원에 방문했는데 이렇게 치료 시기가 오랫동안 지나버리면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니 치료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답니다.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싶네요 하셨나요? 아, 지금 질문사항을 지금 보면 예. 시아버지이신 것 같은데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기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1년 전 발치를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편해졌다고 하는 걸 봐서는 치아 뿌리 부분 주위에 염증이 많이 있어서 불편하셔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나니까 그 불편함이 오히려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그 염증이 많았던 치아가 통증이 없어지니까 불편함이 사라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염증으로 인하여 치아를 발치한 경우 오히려 시간이 경과한 후 뼈가 찬 이후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뼈 이식 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치료법이 틀니밖에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치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단정 짓기는 어려우니까 병원 내방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60대 초반인 저희 어머니께서 평소 등산과 조깅으로 하루 2시간씩 운동을 하시는데요. 또래 친구들은 병원을 다니면서 관절 치료를 받으시지만 저희 어머니와는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건강검진을 하던 중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임플란트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치료받을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변수가 있습니다. 치과 치료에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경우가 사실 임플란트는 뼈 안에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이기 때문에 뼈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생각도 있으시기 때문에 예.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뭐 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피부가 네. 변하듯이 머리카락도 빠지고 예. 뼈도 그렇게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뼈가 변함으로 인해서 임플란트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문진하신 어머니께서는 평소 등산과 조깅으로 하루 2시간 이상씩 운동을 하고 계시고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약물 등을 반복적으로 복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되어집니다. 네. 뭐 웬만하면 불가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치과에 방문을 해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판단하시고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치과 방문 앞서 뭐 두려움도 막연하게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더 큰 또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들께서는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서 이 2개에 대해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제3의 치아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부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으로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치아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아가 건강해야지만 몸도 건강해집니다. 평소 치아 관리를 잘 하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치아를 주제로 도움 말씀 주신 치과 전문의 정영주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통증, 특히 발저림, 시림, 종아리 통증으로 고민 많았던 분들 계실 겁니다. 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음 건강 좋은 날에서는 하지 방사통을 주제로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로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건강 좋은 날에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 감염 속도도 계속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마스크 착용 중요하죠. 또 충분한 환기, 조기 검사까지 이 세 가지 개인 위생수칙,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코로나19 함께 극복하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남은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새로운 달 7월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